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으로 피서시켰던 다육이들 모두 밖으로 뺐어요.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햇에 달달 달궈서 예쁘게 만들 일만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여름 동안에 너무 폭염이 심해서 다육이도 식물도 많이 못 들여왔는데, 이제 다육이도 식물도 많이 들여와서 여러분께 예쁘게 선보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키우는 법 모두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서 받았는데요. 좀온지 오래됐어요. 제가 좀 게을러서 이거 언박싱을 좀 늦게 하는데, 예, 오늘 이거 가을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화분들이에요. 저기 해바라기하고 꿀벌 화분인데요. 요거는 이름이 행복한 꽃그릇에서 꿀벌 혼합 12종.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12종. 12종에 71,000원이고요.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화분부터 조그만, 네, 콩분까지 12개가 있어요. 네, 짜잔. 제가, 어떤 예쁜 화분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요거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제일 큰 종류예요. 네, 요거 해바라기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크기가, 너비, 여기 넓이가 16cm, 높이가 9cm예요. 엄청 예쁘죠? 가을에 참 어울리는 그런 건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빨간 레드색이에요. 레드색. 네, 해바라기 무늬에 선플라워, 네, 벌. 벌이 있죠? 비. 아, 빨간색도 너무 정열적이고 예쁘네요. 요거는 이제 노란색은 가을 색깔에 너무 어울려서 저는 요 노랑 옐로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크기는 다 똑같아요. 세 가지는요. 요거는 검정색 블랙인데요. 블랙도 나름 예쁩니다. 네, 해바라기 무늬에 꿀벌이 또 같이 있고요. 요거는 좀 고상한 분위기죠. 넓이, 여기 넓이는 16. 16. 높이는 9cm. 예, 네,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창 같은 거 있잖아요. 기품이 있는 창 같은 거 심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같이 합식해서 심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고급진 거니까 창 같은 거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크기. 중간 크기. 요거는 여기 너비가 13cm, 높이가 10cm.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다른 색깔이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요거는 연한, 네, 연한 옥색? 뭐 그런 바탕에 이렇게 해바라기가 세 가지 꿀벌 같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 네, 요거는 연한 핑크색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해바라기가 있고 꿀벌이 있습니다. 네, 연한 핑크. 요것도 넓이는 13cm, 높이는 10cm. 요거는 약간 어두운 색이네요. 어두운 군청색. 네. 요것도 해바라기 세 개에 꿀벌이 있어요. 이제 중풍 다육이 정도 심을 정도의 그런 크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분으로 여섯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 제가 여섯 개를 내놓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뒤에 세 개, 여섯 개는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기는 콩분이 여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너비가 7cm고요. 높이는 9cm예요. 크기는 다 똑같아요. 너비 7cm, 높이 9cm. 모양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핑크. 예, 요거는 해바라기가 있네요. 또 모양도 굉장히 예쁘죠? 콩분치고는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예뻐요. 핑크. 요거는 레드. 아주 빨간색 해바라기 꽃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그린색. 네, 그린색도 해바라기 세 개가 이렇게 옆으로 무늬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또 조금 앙증맞지만 또 이렇게 프릴 무늬가 여기 있어가지고 더욱더 예쁜 그런 화분이에요.
네, 좀 여성스러운 화분이에요. 프릴이 있어서. 요거는 꿀벌이 또 같이 있네요. 해바라기 두 개에다가 꽃두 개에다가 꿀벌이 같이 있어요. 네, 요것도 아주 콩본으로서 예쁜 것 같아요. 조그만, 요렇게 좀 먹대가 있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여기다가 쪼로록 놓으면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할것 같아요. 요것도 해바라기 두 개에다가 꿀벌. 예, 이거 옐로우색이죠? 그린과 옐로우의 중간 정도? 아, 너무 예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검정색. 검정색에 해바라기 두 개, 이것도 꿀벌. 네, 이렇게 해서 총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12개 꿀벌 혼합 세트, 12개에 71,600원. 엄청,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저 뒤에 것만 해도 거의 하나에 한뭐 2만원씩 될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것만 해도 뭐 7만 원이 훨 넘을 것 같은데, 이게 합쳐서 71,600원. 가성비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참, 이 행복한 꽃그릇은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협찬을 거의 매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아직도 열지 않은 한 상자가 더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심을 건 심고, 좀 남겨둘 건 남겨놨다가 제가 6만 명 이벤트 때또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둥그런 분, 꿀벌, 해바라기 화분, 네, 세 개와 사각 화분, 커다란 거, 대품 화분, 네, 세개 하고, 총 6개. 그리고, 요렇게, 조그만 아이들. 예. 콩분이죠, 콩분. 콩분 너무 귀여워요. 그쵸? 총 12종의 꿀벌 혼합 12종이거든요. 12종에 71,600원. 예.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렇게 이제 또, 가성비 착하고, 예, 해바라기 화분. 요즘 아주, 엄청 핫하죠? 그리고 꿀벌까지 같이 돼 있는 가을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꿀벌 화분. 여러분도 세트로 구입하셔갔고요. 이거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아주 좋거든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71,600원에 택배 가능합니다. 택배 번호는 위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행복한 꽃그릇에는 화분이 정말로 가성비 착하고 예쁜 화분들이 많아요. 밴드 가셔가지고요. 구경 많이 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밴드 링크는 댓글 밑에다 고정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쁜, 가성비 좋은 꿀벌 혼합 12종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